아이폰 13 프로 맥스, 파나소닉 S5. 먼저 파나소닉 풀프레임 미러리스 S5에 24-105 f4.0 기본 줌 렌즈, 핸드폰과 비슷한 조건을 위해서 프로그램 모드로 화이트 밸런스, ISO, 셔터 스피드 모두 오토이고, 픽처 프로파일은 표준의 기본 값. 포커스는 AF 컨티뉴어스 센터 구역으로 세팅했습니다. 다음은 애플의 아이폰 13 프로 맥스 기본 카메라 어플로 시네마틱이 아닌 기본 비디오 촬영으로 노 후레쉬, 노출은 기본 0입니다. 참고로 S5는 29.97 드랍 프레임, 아이폰 30 논드랍 프레임입니다. 지금부터 두 영상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두 카메라 공통 4K 30프레임으로 촬영했고요. 파나소닉 S5는 내장 422 10비트로 촬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과 동일한 세팅으로 걷기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파나소닉의 손떨방 세팅은 바디와 렌즈 듀얼 손떨방 세팅이고,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전자식 손떨방과 IS 부스트가 튀는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꺼두었습니다. 이후 모든 촬영에서 동일한 손떨방 세팅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걷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볍게 뛰는 촬영입니다. 파나소닉 S5 카메라 위에 아이폰을 거치하였고, S5를 양손 그립으로 한번, 한손 그립으로 한번 뛰어보았습니다.
센서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폰이 훨씬 더 손떨방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과학의 노출이 변하는 환경에서의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4K 30프레임 영상을 200% 확대한 영상입니다. 4K 30프레임 영상을 300% 확대한 영상입니다. 역시 스케이트 보소가 짱이야. 그렇게 말고 어깨를 돌린 다음에 400% 확대한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FHD에서의 화질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200% 확대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FHD 60프레임의 영상입니다. 4K 60프레임 영상을 두 배의 슬로우 걸었습니다. 4K 60프레임 영상의 300% 확대한 영상입니다. 종료. 다음은 4K 60프레임 영상입니다. 파나소닉 S5는 4K 60프레임 촬영 시 1.5배 크롭됩니다. 4K 60. 대신 420 내부 녹화. 4K 60프레임 영상을 2배 슬로우 재생하였습니다. 4K 60프레임 영상을 300% 확대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저조도 상황에서의 촬영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강점이 나와줘야 하는데 프로그램 모드와 f4.0 렌즈의 한계로 조금 부진한 영상이 찍혔습니다.
마지막으로 4K 24프레임 영상입니다. 아이폰에도 많은 커스텀 모드를 지원한 앱들로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고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더 많은 액세서리들과 설정값으로 풀프레임 카메라다운 퀄리티를 자랑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가장 기본이 된 세팅으로 추가적인 장비나 설정 없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나요? 핸드폰 카메라의 발전 속도만큼 기존의 카메라 시장도 더 빠르게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